오늘은 이 울타리 앞뒤로 있는 잡초들, 꽃들, 이름 모를 나무들을 프레임으로 정해서 찍으려고 합니다. 이 장면은 한두 달 전부터 찍을까 말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틀 전 이곳에 와서 다른 장면을 찍으면서 아이폰 비디오도 함께 찍었고 그것을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놓치면 안 될 장면 같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90mm 렌즈를 달아서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무브먼트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저 뒤에 있는 트리플 스트리트 건물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게, 네, 선명하게 나왔으면 합니다. 조리개를 바짝 조여서 찍으려고 합니다. 곧 해가 아파트 뒤로 지게 되면 프로비아 100F를 시작으로 컬러 네가티브 그리고 흑백 필름으로도 몇 장 찍으려고 합니다.